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그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이후 관련해서 좀 신속 수사 지시 내리신 것 관련해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좀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더는 말씀을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야권에선 특검용 이제 방어 아니냐 이렇게 묻는 질문들도 있는데 저는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더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까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자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선 특검을 막으려고 대통령실과 짜고 나선 게 아니겠냐는 의심부터 나왔습니다. 4일 피일 미루던 수사를 갑자기 추진하는 저희가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 대련을 위해 서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이 대통령실과 선긋기에 나선 것일 수 있다는 정반대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과 대통령실의 갈등설이 이런 해석의 배경이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긴장관계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 송경호. 여기가 이제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제과 시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실을 엄호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은 보다 난처한 분위기입니다. 일단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며 특검 여론을 잠재우려는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건 수사가 끝난 다음에 수사가 미진하면 하도록 되어 있는 게 특검 아닙니까? 다만 검찰 속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검찰 수사의 강도와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찰이 의심을 벗으려면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해 명품백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까지 조사하면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는 최상병 특검법 충돌 국면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역시 제각각 논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야당이 특검만 밀어붙인다며 특검 여론 무마에 공수처를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공수처 인력 사정상 수사 규모가 너무 크다며 공수처가 최대한 진행해놓고 특검이 이어받아 보완할 거라 맞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도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최상병, 김건희 여사 두 특검법을 모두 재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당분간 정치권의 눈과 귀가 검찰,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쏠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